순덕이네 장남 보는 날이에요. 메주를 씻을 때는 물에 풍덩 담그지 마시고 가볍게 겉에만 씻어서 말리시면 됩니다. 물은 생수 사용하고요. 제가 매년 간장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간장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물을 많이 잡았어요. 전통 방식인 계란을 띄어서도 갈아봅니다. 계란을 소금물에 띄어서 500원 동전 모양 나오면 맞는다고 하죠. 네, 이대로 하루 가라앉히고 면포에 걸러서 사용합니다. 감칠맛을 위해서 황태를 준비했는데요. 황태는 면포에 넣어서 바닥에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바닥 맨 밑에 넣어줍니다. 메주를 차곡차곡 넣어줘요. 메주가 소금물에 의해서 둥둥 뜨게 되는데요. 물 위로 떠오르면 상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나무로 물 속에 가라앉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물 속에 가라앉혀주고요. 준비한 대추를 넣어줘요. 대추는 단맛을 내준답니다. 고추는 감칠맛을 내주고요. 고소한 맛을 내주는 깨도 넣어줍니다. 이제 장담그기를 다 했는데요. 햇빛과 바람, 자연의 힘을 입어 잘 익어가겠죠. 50일에서 60일 정도 두었다가 간장과 된장으로 분리하는 장가르기를 합니다. 그때 만나요.